This is the Axolotl song. 꽉!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아울로톨은 신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생 능력이다. 아울로톨은 팔다리는 물론 뇌를 포함하여 척수, 난소, 폐 등의 일부를 흉터 없이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야하, 내가 아는 형도 그 정도는 해. 이러한 재생 능력을 인간에게서 구현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포유류보다 몇 배나 더 암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수많은 아울로톨이 실험실에서 연구당하고 있다. 둘째는 유형 성숙인데 보통 도롱뇽은 성체가 되면 아가미를 잃고 육지 생활을 하지만 아울로톨은 유체의 모습 그대로 성적으로 성숙한다. 이는 변태에 필요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인데 강제로 아이오딘 또는 티록신을 섭취하게 되면 유형 성숙이 중단되어 아가미가 사라지고 성체의 모습이 된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지만 원래는 멕시코의 소치밀코 호수와 찰코 호수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도시 개발로 인해 찰코 호수에선 멸종하여 소치밀코 호수에서만 볼 수 있으며 서식지 파괴와 틸라피아 및 잉어와 같은 침입종으로 인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끝.